000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이트진로홀딩스입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은 동사는 1933년 8월 9일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2008년 7월 30일 한국거래소에 변경 상장됨. 동사 사업 부문은 지주회사, 맥주, 소주, 기타의 영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 관련 종속기업의 골프 산업 수익성은 블루헤런의 접근성, 경기 광주 원주 고속도로 개선 등 입장객의 증가 요인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33년 맥주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주류 사업 부문을 하이트 맥주로 분할하여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대시 국내 소주 시장의 경우 저도주 트렌드 지속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이트 진로의 소주 부문은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하이트 진로 주, 하이트 진로 산업 주, 하이트 진로 음료 주, 블루헤런 주, 진로 인코어퍼레이티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하이트 진로의 주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소비 심리 부진으로 자회사 하이트 진로의 주류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알콜 맥주, 생수 등의 판매 증가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12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96위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2320만 6765주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퍼은 9.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5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4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25,5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105억 원, 1884억 원, 20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77억 원, 674억 원, 720억 원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8번지 51%이고 유보율은 1027.9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 더하기 0.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3.72이며 전일 대비해서 9.58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2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종가는 9,150원이며 주가가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